공들여서 키운 농산물을 제가 못 받고 파는 농민들의 시름이 큽니다. 이런 농민들을 소비자와 직접 연결해주는 농산물 큐레이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. 박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애써 키운 농산물을 직접 팔러 나온 농민들. 하지만 농산물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. 어떻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애로점이 있죠. 이런 농민들을 소비자와 연결해주는 농산물 큐레이터가 새로운 직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. 농산물 큐레이터란 질 좋은 우수 농산물을 엄선하고 각 농산물에 대한 평가 정보와 요리법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게 됩니다. 이들 큐레이터가 엄선한 농산물이 거래될 온라인 오픈마켓도 이번 달 말쯤 문을 열게 됩니다. 농가의 강점, 그러니까 농민들에 대해서 실제 그 분석을 하고 이렇게 추천해줄 수 있는 그 농가에 대한 설명형이 있고. 거래가 성사되면 건당 9% 정도가 큐레이터 사례비로 지급됩니다. 귀농인, 주부, 은퇴자들을 위한 새로운 직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. 이 농산물 쪽에 특히 유통하고 원예작물 쪽이 그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쪽으로다가 제 2인생 한번 터보려고 이렇게 참석하게 됐습니다. 관련 업계는 올해 안에 만여 명의 농산물 큐레이터를 육성할 예정입니다.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.